함께 꿈을 꾸는 청년농부 나무 청년 멋진 꿈을 담은 천년 남야 꿈을 그린 농장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 담양에서 지역민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꿈을 키워나가는 청년농부 고재규입니다. 저는 2015년에 결혼하여 백향과 마늘을 재배하고 청년농부의 꿈을 키웠습니다. 귀농 2년차 5월 따뜻한 봄날 탁구공만한 우박이 쏟아져 작물 및 비닐하우스가 폐허가 되었습니다. 많은 피해를 입어 자연재해의 무서움을 알았고 그로 인해 농업을 포기해야 할지 고민도 많이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곳으로 좌절하지 않고 부끄러웠지만 간절함을 가지고 직근행장터에 참여하였습니다. 그곳에서 농업기술센터 선생님 안내로 청년농업인 양성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소규모 가공시설을 하였으며 농산물 가공 판매를 통해 성장의 동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18년부터 현재까지 강소농 교육을 109시간 수료하였습니다. 18년 흙의미학이라는 상표 출연을 하였고 19년 농장의 간판을 제작하였으며 20년 농산물 꾸러미 디자인 개발 쪽으로 활발하게 강소농 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역량 강화로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497시간 농업 관련 교육을 수료하였으며 농어촌 체험지도사, 전통놀이 전문지도사 자격증 및 다양한 인증으로 역량 강화를 하였습니다. 비용 절감 첫 번째 사례로는 비닐하우스를 개보수하였습니다. 하우스 6동 신축 시 1억 2천만 원의 시설비가 들어가나 1,800만 원의 개보수비로 1억 원의 비용 절감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귀농인에게 아열대 작물 및 백향과 재배 방법을 교육하여 하우스 6동을 계약 재배하여 제가 시설 투자를 하지 않아 1억 원의 시설비를 절감하였습니다. 계약을 통해 생산된 농산물을 좋은 가격에 매입하여 소비자에게는 착한 가격으로 판매하여 서로 상생하였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자활인에게도 농산물 재배 교육 및 실습으로 생산된 농산물을 가공하여 상생상품으로 개발하고 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지원 사업으로 청년을 고용해 월 180만원씩 1년을 지원받아 인건비 절감하였습니다. 품질 향상 사례는 비닐하우스 3중 설치와 천장 개폐를 통한 생애 환경 조성으로 작물의 품질 향상을 시켰습니다. 고객 확대로는 쿠팡, MF, 11번가 등 인터넷 직거래 판매로 고객을 확보하고 확보된 고객은 일반 고객, 우수 고객으로 분류하여 꾸준히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가치 증진으로는 강소농 교육을 통해 상표 등록과 브랜드 개발을 하여 가치 증진을 하였습니다. 또한 담양 담금주 키트 상품을 개발하여 전라남도 사회적 건강상품에 선정되어 가치 증진을 하였습니다. 강소농 성과로는 비품 고가역의 실천으로 17년 2억 7천, 18년 4억 4천, 19년 7억 5천, 20년 10억 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매년 30% 이상 성장하고 있습니다. 15년에는 농업법인을 3명이 설립해 현재 구성원이 9명이며 귀농인과 자활인과 협력하여 상생상품을 개발하여 판매 중이고 도농간 파트너로는 농협 로컬푸드점에 입점하여 판매 중이고 교육청과 협약하여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비품 고가역의 실천으로 농업기업가로 성장한 만큼 더 많은 노력을 하여 제가 도움을 받아 성장할 수 있었던 만큼 지역민과 더불어 살아가며 함께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천하는 청년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